서귀포 70리와 부안 봄소소금의 13라운드 2경기입니다. 김수진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이북 속기인데요. 배 이곳을 찌르고 흙이 받으니까 패를 따냈고요. 흙이 입구자를 두고 백이 한 칸으로 받으니까 지금 흙이 선택이죠. 여기까지 들여다봐서 이을 때 이곳을 찝는 패를 할 수도 있고요. 김수진 선수도 지금 형세를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흙이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는 네. 이 바둑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하변의 백돌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김수진 선수도 급소를 짚어갔는데 오유진 선수의 대응이 정말 좋네요. 저 치면은 여기를 끼워 있고요. 흙이 있는 것은 젖혀서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귀 쪽에 한 점은 다치더라도 이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 중앙 쪽이 흙이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바다는데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막으면은 끊고요. 일단 흙도 이 한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단수치고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백은 세 점을 잇고 흙이 받을 때 하변 쪽을 끊으면 두 점을 잡는 것은 이 한 점 쪽으로 돌파를 해서요. 이쪽이 돌파가 되는 순간 또 이 흙돌이 걸리죠. 오유진 선수도 여기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이 중앙 쪽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젖히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백 이쪽을 이어서 패를 했을 때 흙이 젖히면은 다음 이쪽에 끊는 수가 있거든요. 끊으면 입구 한 점을 잡는 게 선수입니다. 사실 백은 그냥 이 흙돌을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뭐 귀 쪽이나 단순하게 집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앞서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에는 좌상 귀 쪽을 물어봅니다. 김수진 선수도 그냥 버티는 거죠.
이런 자리를 선수로 당하면서 흑돌이 압박을 받는다면은 지부로 일단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좌상 쪽을 선택을 하면서 지부로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두면서도 김수진 선수가 취하는 제스처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요.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중앙 쪽에 흑이 공격을 하는 듯한 느낌에서 오히려 지금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됐고, 김수진 선수가 노려보는 것은 마지막, 하나, 둘, 뭐 이런 셋, 자리를 백이 넷, 다섯, 받았을 때 여섯, 한 일곱, 번 차, 한번더 여덟, 차단을 하면은 아홉. 백이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백돌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좌상 쪽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서 최대한 변화를 없앱니다. 30초. 하나, 둘, 네, 어찌됐든 김수진 선수도 최대한 백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넘어간 걸로는 이한 점을 끊어잡고 싶긴 했는데요. 여기 막는 게 집으로도 크기 때문에 백도 약간 기분은 나빠요. 그럼 집으로는 이 격차가 좀 마지막, 줄어든 하나, 건가요? 네, 이제는 셋, 이 넷, 우상 쪽을 흑이 둘 다섯, 수만 있으면요. 여섯, 일곱, 여덟, 집으로 흑도 아홉. 할 만합니다. 우유진 선수도 여기에 그냥 한 마지막 점을 끊어잡고 하나,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셋. 그게 실전보다는 더 깔끔했나요? 네, 일단 실전은 집으로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은 여전히 백이 꽤 좋기는 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백도 큰 곳을 두면 되는 건가요? 백은 이쪽을 하나 막고요. 흑이 받을 때뭐 이런 자리를 두면서
이곳의 백도를 돌봐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여기 네. 백이 한 집밖에 안나 있어요. 받아야겠네요. 마지막 네, 하나, 이쪽을 받으면은 둘, 사실 또이 흑돌도 못 살아 넷, 있어서 흑도 받아야 다섯, 되고요. 여섯, 그러면은 백은 일곱, 이쪽을 여덟. 이어서 네. 중앙 쪽에 패를 한다면은 따낼 때 이쪽을 밀어서 패를 한다면은 정말 흑이 괴롭기는 합니다. 막는 것도 없이 뛰었습니다. 30초. 하나, 네, 그렇다면 둘, 흑도 여기는 밀어야죠. 넷, 다섯, 막아두는 걸 여섯, 아낀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혹시 선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자리를 밀리는 것 자체가 꽤 아픕니다. 받을 때 젖히면 지금 중앙 쪽에 패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자리를 뛰고 이쪽 부분은 또 압박하는 게 선수로 늘어요. 마지막 그리고 하나, 여기가 둘, 만약에 한 집밖에 셋, 안나 있으면 넷, 이곳을 다섯, 밀었을 때 여섯, 일곱, 백이 여덟.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유진 선수도 뭔가 승기를 잡고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다 조금씩 차이가 좁혀질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뭐 중앙 쪽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돌들이 산 다음에 우상 쪽을 흙이 두면은 네. 네, 그거는 집으로 네, 오히려 흙이 많습니다. 30초. 하나, 오효진 선수 둘, 흐름이 좋기는 셋. 하지만요, 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이득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유진 선수의 생각은 확실하네요. 여기 흙이 받으면 이 우상 쪽을 백이 먼저 둘것 같아요. 이쪽을 두는 순간 백이 1선에 빠지는 게 선수고 30초. 그렇게 하나, 본다면은 둘, 여기가 확실한 셋. 한 집이기 때문에 네. 이 백돌이 깔끔하게 살아 있거든요. 이국 속기 아직 정리가 덜 끝났습니다. 자, 승부를 좀더 봐야겠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네, 삼국이죠. 서귀포 70리의 조승아 선수와 부안 공소소금의 허서연 선수의 속기되고 끝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대구 이국보다 중반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 두 선수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일단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중간에 흑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 상황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초반을 복귀 중인데요. 네, 결과는 서귀포 70리의 조승아 선수의 승리입니다. 조승아 선수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요. 개인 성적 9승 4패가 됩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4대 0이 됐습니다. 두 기사가 벌써 네 차례나 대국을 한 것도 신기한데요. 네. 조승아 선수가 모두 가져갑니다. 자, 13라운드 이 경기 서귀포 70리에서 1대 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다시 이국 속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좌하 쪽에서 흑이 늘어서 버텼고요. 흑이 이쪽을 늘어서 버티니까 백도 이 전체 백대마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을 네, 막아서 받았고, 흑이 우상 쪽을 넘으니까 백이 이곳을 두면서 중앙 쪽에 패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 중앙 쪽에 흑돌이 패가 나서는 일단 백이 패감의 대가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집들만 보더라도 흑이 약간 많은데, 이쪽을 넘었기 때문에 흑이 약간 많은데요. 네. 백의 이 패로 인해서 생기는 대가를 흑이 감당하기는 지금은 어려워요. 백에게는 정말 즐거운 패네요. 네, 백은 패감이 또 많거든요. 김수진 선수도 그쪽을 따내서 패감을 쓰는 거는 좋네요. 백이 이쪽을 잇는 것은 이곳에 돌이 오면서 나중에 이쪽 부근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잇는 것은 따내는 게또 선수니까요.
100은 뭐 이쪽 단수치는 팻감, 뭐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팻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데를 찝는 것도 팻감이고, 네. 마지막 하나, 100의 둘, 팻감이 정말 많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뭐 이런 데를 사실 젖혀서 두더라도 흙이 폐를 해소하는 것은 이쪽을 젖히는 순간 또 집이 백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네, 엄연히 따지면 뭐 이런 데를 다섯, 젖히는 여섯, 것도 팻감입니다. 일곱, 셋, 아, 넷, 이런 젖히는 것까지 다섯, 여섯, 다 받고 버틴다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흙이? 네, 가능하진 않겠죠. 일단 흙은 바둑이 적기 때문에 버티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뿐인데 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끝나기 같은 자리도 이 사활패를 버텨야 된다면은 김수진 선수가 확실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우유진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이 바둑이 초반에 흐름이 전투를 잘못 벌이면서 분명히 나빴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버텨가면서 결국에는 역전을 해내네요. 지금 물론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초반에 모양이 안 좋게 싸움을 걸어간 것은 일단 좀 오유진 선수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김수진 선수가 뭔가 그런 걸잘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초반부터 사실 싸움이 벌어지면은 정신이 없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초읽기 가운데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흙이 남은 팻감은 뭐 이곳에 한 팻감, 그리고 이쪽 두 팻감, 세 팻감 정도가 남았어요. 백은 여기 한 팻감, 두 팻감, 네. 그리고 뭐더 쓴다면은 뭐 이런 데 젖히는 것도 팻감이고요. 이쪽을 미는 것도 팻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둬서 팻감을 쓰는 것도 지금은 좋네요. 30초 하나.
그래도 김수진 선수도 최대한 상대의 모양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패감을 잘 씁니다. 네, 받았고요. 백은 정 불안하다면은 이쪽에 팩감을 쓰는 게 확실해요. 만약에 맞으면 이런 데를 네, 팩감을 쓰고 둘, 흑이 셋, 해소를 한 다음에 넷, 다섯, 백이 여섯, 좌상 쪽을 잡을 때 일곱, 여덟. 이 대마가 만약에 불안하면요. 다시 김수진 선수의 팻감 차례입니다. 계속 우변 쪽을 써갈까요? 네, 우변 쪽은 더 이상 팩감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좌변 쪽이나 아니면은 상변 쪽 쌍잎 부분을 찔러서 팩감을 쓰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흙은 한 3팩감 정도. 팩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기는 백은 그냥 이어서 받으면 됩니다. 혹시 오유진 마지막 선수는 그냥 하나, 패를 둘, 해소하는 셋, 쪽을 생각을 넷. 하는 것일 수도 다섯, 있겠어요?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초반에도 팩감이 많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쪽은 흙이 받아야죠. 흙이 받고 여전히 흙은 이쪽에 한 팩감, 두 하나, 팩감이에요. 둘, 이제는 백이 어느 쪽이 더 강력한 팩감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잘 생각을 하면서 팩감을 쓰면 됩니다. 네. 이제 흙이 쓸수 있는 팩감이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고유진 선수도 그냥 어느 정도면은 바둑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개가를 하면서 색감을 사용을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 자리의 팻감이 사실 괴로워요. 아, 지금 가장 까다로운 팻감을 썩은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를 안 봤자니 되게 단수 쳤을 때이 상변 쪽에 흙이 잡히고요. 그럴 거였더라면 애초에 여기를 두진 않았겠죠. 흙이 넘어서 버틴 걸로 중앙 쪽을 받는 것보다 못한 진행이기 때문에 일단 백이 팻감을 썼을 때 흙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 자리는 중앙 쪽을 해소를 하면은 네. 중앙 쪽의 덩치가 너무 커요. 바꿔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가지고 바꿔치기라고 하지는 않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까지 봤나요? 이쪽에 팻감을 받더라도 여전히 팻감은 또 백이 많네요. 30초. 하나, 둘, 셋. 그래도 한 가지 백의 입장에서 약간 좀 찝찝해진 부분은 여기가 이제는 확실한 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밀어서 두는 것이 팻감이 된다면 그것도 몰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곳은 어떨까요? 백이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안 받겠죠. 지금 저 치는 것은 그냥 흙이 중앙 쪽에 돌을 버리겠다는 뜻인데,
그 정도로 개가가 맞춰질 바둑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석만 해도 다섯, 열, 열다섯, 18개거든요. 36에 여기까지 마흔집. 쉰, 예순, 예순다섯, 백집은 뭐 70집이 그냥 나 있어요. 흙은 여기가 한 열일곱, 스물, 67, 하나, 스물다섯, 둘, 서른, 셋, 서른다섯, 넷. 서른일곱, 마흔, 쉰, 예순. 흙집은 60집이 조금 넘는데, 백은 거의 70집이 나기 때문에, 뭐, 그리고 덤까지 있고요. 이거는 흙이 견디기가 어렵겠네요. 너무 마지막 쉽게 패를 하나, 해소를 한 순간, 둘, 이거는 승부가 셋, 났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김수진 선수가 마지막까지 좋은 맥점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끝내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추격을 시도해 가고는 있지만, 이 중앙패까지 정리가 되니까 이 반상 위에 남은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우변 쪽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더 이상 큰 자리는 없고요. 만약에 좀큰 끝내기라고 한다면은 여기 막는 게 커요. 흙은 거의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쪽을 젖혀서 여기에 집이 지금 12집이 나기 때문에 이쪽에 끝내기가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흙이 끝내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덤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김수진 선수도 이번 대국 아쉬운 마음이 좀클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초반에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행마에서 마지막 계속해서 하나, 좀 손해를 봤기 둘, 때문에 지금 바둑이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그곳을 넘는 것은 부분적으로 끈끈내기지 선수는 아니에요. 이쪽을 한 칸을 뛰더라도 찌르고 그냥 뭐 이쪽을 단수를 치면은 사월과는 관계없나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여기 호구 치는 게또 선수죠. 선수로 또한 집이 나 있어요. 우준 선수 뭐 그냥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냥 거기까지 받으면서 남은 큰 곳을 30초. 흑에게 양보하는군요. 네, 4, 차이가 지금 미세하지가 5, 않기 때문에 6, 7, 8, 9, 10. 네, 그냥 마지막 좌변 한 쪽을 번만 받아둡니다. 해주세요. 네. 또 오유진 선수가 끝내기에서 9.35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가 개가를 잘하니까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7 마지막 후지서 3, 리나 선수와 2, 오정화 선수의 장고 1, 대국으로 5, 이번 경기 4, 승부가 5, 갈리겠습니다. 8. 네,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흙은 이쪽을 빠지면서 나중에 여기 찝고 나서 패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이 젖히고 있는 교환을 마지막 해놓는다면은 하나, 패를 넷. 해소를 했을 때 이곳을 먹여치면은 단수치는 순간 이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은 양단수죠. 흙도 꽃놀이패 같지만 백이 해소하고 나면은 흙돌이 잡히는 게 생깁니다. 네, 우승 쪽 받아뒀고요. 우변부터 끝내기 갑니다. 이 우변 쪽도 부분적으로는 흙이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받는 게 정수거든요. 그런데 또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어요. 나가는 것은 찝어서 마지막 하나, 백이 둘, 쉽게 셋, 이세 점을 잡을 넷,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렇기 때문에 흙도 버티는 거죠. 일단 버틸 수 있다면 김수진 선수는 최대한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이쪽을 그냥 나갔습니다. 이거는 백이 끊으면 빈 삼각을 둬야 되고요. 네. 이으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음 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끊는 것은 뭐 단수치고 뭐 이런 데를 먹여치더라도 크게 걸리네요. 네, 따내는 것은 그냥 뭐 뒤쪽에서 메우면은 쉽게 흙이 잡히죠. 마지막 하나. 아마 몇 수 이내에 김수진 선수가 돌을 거둘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다음에 흙의 응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건 흙돌이 다 잡혔어요. 끊어갔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단수치고 먹여친다면 흙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지금은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단수치고 먹여쳐서 뒤쪽만 잡더라도 형세가 충분하니까요. 네. 어찌하든 흙이 우변 쪽을 지금 먹여치는 곳을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여기가 선수로 정리가 될 거예요. 늘고 붙일 때 뭐 이런 데를 그냥 단수치고 먹여쳐두는 순간 흙이 연결이 안 됩니다. 단수치는 것은 뭐 막을 때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단수치고 또 이으면 여기가 바로 잡히니까요. 네. 백이 선수로 이제는 우변 쪽을 처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뭐 정 좀 찝찝하다 싶으면 이 자리를 받으면 돼요. 오유진 선수는 그냥 여기서 이 흙돌까지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젖히면은 폐가 나기는 합니다.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쳐서 폐가 나는데 네. 백은 이렇게 패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잇고 흙이 받을 때 뒤쪽에서 메워서 그냥 선수로 이 다섯 점만
잡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쪽에 한 점을 끊어 잡는다든지, 다른 쪽큰 자리를 둘 겁니다. 100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100이 이득을 많이 받네요. 네, 그렇죠. 일단 변과 귀의 교환이니까요. 네, 그거는 100이 확실히 득을 받죠. 네, 김수진 선수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아쉬울까 싶었는데요. 오늘 두 기사 모두 이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뒀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시종일관 네. 전투를 벌였고요. 우유진 선수가 처음에는 좀 흔들렸는데, 김수진 선수가 중반에 뭔가 술을 보고 나서 결행을 하지 않은 이후로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이국 속기가 끝이 났습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오효진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오늘 1승을 추가하게 되면서 오효진 선수 올 시즌 8승 3패가 됐습니다. 부안 곰소소금과 서귀포 70리 1대1이 됐고요. 이제 승부는 장고대국의 결과를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서귀포 70리의 오정아 선수의 장고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현재 2위인 부안 곰소소금과 4위인 서귀포 70리의 13라운드 이 경기입니다. 자, 1대1 상황에서 장고대국의 승패로 13라운드 이 경기 승부가 가려집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오정아 선수의 대국인데요. 일단 진행이 장고대국이지만 많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모양의 윤곽은 잡혔고요. 지금 흙이 공격하는 흐름이에요. 네. 과연 이곳 진행까지 초반 흐름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반의 진행은 뭐 이쪽을 젖히고 붙였을 때 흙이 한 점을 바로잡은 거는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일단 돌파를 하고 나서 싸우는 진행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걸쳐져 있는 것이 충머리이기 때문에 흙은 그 점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어갔군요. 여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초. 근데 하나, 둘, 셋, 이곳을 좀 넷, 깔끔하게 다섯, 뚫린 것은 기분이 좀 여섯, 나쁘네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끊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흐름은 흙이 좋습니다.
일단 여기 깔끔하게 돌파한 것도 좋고, 지금 이쪽을 어깨를 짚고 나서 두 점을 잡는 자세도 집이 꽤 생기면서 요석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지금까지의 넷, 흐름은 흑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맞춰서 잡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를 당하는 게 생각보다 아파요. 알고 보면 이 전체 흑대마를 백이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네, 이제는 노릴 수가 없어졌군요. 그리고 이쪽을 나와서 끊고 시전에 뭐 이쪽을 벌리고 미니까 찝고 단수치고 네. 두 점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흙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쪽은 시간 넷, 연장책으로 사용을 다섯, 했고요. 네. 여섯, 귀를 또 일곱, 네, 밀어갔고요.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 붙이는 데까지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반상 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우세로 지금 상황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흑이 백돌을 공격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리로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백은 이곳은 한이 정도 일단 확정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백돌이 살아가면서 이쪽 부근은 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은 여기가 10, 12, 16, 20, 25, 28, 38, 40, 42집, 47, 대충 한 50집이 백이 조금 더 나아요. 흑은 뭐 이런 데를 붙여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뭐 백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귀 쪽을 제압하는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러면은 20, 23, 25, 30, 34, 그리고 이쪽은 입구자를 당했을 때 이곳의 집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한 흙은 이 정도 선에서 집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가 10집, 20집, 한 25집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왜 여섯, 릴라 일곱, 제로만 여덟, 아홉. 저럴까요? 뭔가 오해가 있겠죠. 다시 돌아왔네요. 일단 흑도 이쪽에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다섯, 이곳을 하나, 붙였는데요. 둘, 한 셋, 점을 넷, 따낼 다섯, 때가 여섯, 일곱, 문제예요. 여덟, 아홉. 백이 이네 점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수 치는 것은 여기 단수 치고 들여다보는 순간 여기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하는 자세가 잘안 나오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래서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이 자리 버리나요? 아, 근데 여기가 단순하게 이만큼만 집이 아니라 네. 나중에 이쪽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먹여치면은 아, 네. 젖히고 단수 칠 때 뭐 이런 데를 다 조여붙이는 게 아. 선수인데 그런 자리를 없애면서 이쪽에 또 집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정말 큽니다. 아, 귀에 끝내기까지 사라지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흙도 잡는다면 네. 그냥 나가서 잡는 편이 좀 더 낫겠네요. 맞습니다. 여기 뭔가 뒷맛 네. 같은 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네. 없애면서 맞습니다. 잡는 거라서 이 우변을 흙이 잡으면은 우상 귀 쪽의 맛도 좀 달라지는 게 있었나요? 네, 우상 쪽은 일단 흙이 우변 쪽을 잡으면은 백이 상변 쪽에 응수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상 쪽은 집이 됩니다. 아, 지금은 후지사월 이나 선수가 먼저 상변 쪽을 받았기 때문에 오정아 선수도 우변을 지킬 시간이 생겼습니다. 흙도 우변 쪽을 잡는 게 훨씬 깔끔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아예 집으로 가나요? 지금 이 선택이 만약에 흙이 깔끔하게 지금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라면은 이 네. 선택이 나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우변 쪽이 당장 집으로만 본다면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선택이 뭐 냉정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이른 수였는지는 결과를 통해서 바뀌겠습니다. 지금 흙은 이제 이쪽 부근 중앙 쪽을 깔끔하게 받아두면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변화될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 지켜뒀고요. 그나마 상변 부분이 좀 정리가 덜 된 건가요? 네, 상변 쪽은 만약에 백이 둔다면 한 입구자 정도 두는 게 무난하죠. 무난하게는 안 가네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흙이 입구자를 두면서 끝내기가 된다면 이거는 백이 확실히 집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막을 때 뭐 이런 데 삼삼을 들어가면서 변화를 구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수는 좀 잘 안 나는 형태죠. 이쪽을 잡더라도 수는 안 되고 빈 삼각을 두더라도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추위를 타네요.
반대쪽으로 막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는데요. 네. 지금은 우상 쪽과 우하 쪽두 곳만 확실하게 집이라면은 확실히 흑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잠시만요. 깔끔하게 지켜둔 하나,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정환 선수도 마지막 30초, 이쪽 하나, 부근 패를 둘, 노리면서 셋, 넷, 끝내기를 하는 다섯, 거죠. 여섯, 일곱, 흑도 지금은 여덟, 이곳으로 받고 아홉, 싶네요. 열, 두번 남았습니다. 이곳을 받던지 아니면은 여기 달리는 것도 정말 큽니다. 달리던지 네. 한 칸을 뛰던지요. 어차피 이쪽에 끝내기를 한 다음에 패를 들어가는 것은 패를 해소했을 때 여기 끊기는 게 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백도 쉽지가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눈목자보다는 좀더 안전한 수죠? 네, 그렇죠. 단순하게 백이 붙여서 받는다면은 그 교환 자체로 일단 흑이 이득을 받고요. 마지막 하나, 다음에 둘, 백이 손 뺐을 셋, 때 넷, 들여다보면서 다섯,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여섯, 때문에 네. 상변 쪽에 둔 거는 정말 큽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날일자보단 한 칸을 뛰어서 두는 게좀더 나았던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마지막 하나, 오늘 두 둘, 선수의 대국 셋, 상대전적으로는 넷, 다섯, 오정화 여섯, 선수의 거의 일곱, 압도적인 여덟, 승리가 있을 아홉. 거라고 예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오정화 선수가 상대전적 5대 0.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요. 네. 근데 한 가지 최근에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감이 오늘은 웬일인지 들어봤습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리그 초반에 김혜민 선수와 조혜연 선수에게 패했었지만 그 뒤에 3승 1패를 거두면서 이 3승 3패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사실 이 30초, 선수는 하나, 둘, 일본에서 셋, 넷. 뭐 여러 가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성적이 정말 좋은데, 그래도 아직 한국 기사들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우정화 선수에게도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뭐 세계대회 예선전부터 황룡사배 본선까지 여러 가지 대회에서 만나면서 판맛을 보지 못했던 후지서 리나 선수인데요. 30초, 하나, 둘, 오늘은 좀 다릅니다. 셋, 넷, 다섯,
지금까지 분위기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거의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패를 흑이 지더라도 상변 쪽을 선택을 하고요. 적당히 두텁게 끝내기를 한다면은 흑이 이겼습니다. 흑이 만약에 이 자리를 두고 백이 패를 해소를 하고요. 네. 뭐 이쪽은 백은 한 이 정도 그냥 선에서 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흑이 두는 순간 흑집도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섯, 열, 열다섯, 스물다섯, 31집. 33, 37, 40, 42, 52, 54. 백집이 한 60집 정도 납니다. 근데 흑이 뭐 이런 데를 두고 돌파하면서 집이 난다고 본다면은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집이 되겠죠? 네. 10, 12, 22, 24. 29, 30, 32, 42, 50, 60, 65, 69, 70, 75, 77. 전혀 미세한 차이가 아니죠. 반면으로 10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은 계속 패를 하면서 이쪽 부근의 맛이 확실해질수록 승부는 좀 더 흑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2패를 백이 이긴다고 역전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니까요. 네. 오정아 선수가 리그 초반에는 4연승을 하면서 올 시즌 정말 출발이 좋았었는데요. 그 뒤에 2승 4패. 최근의 성적이 리그 초반만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오정화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처음에 치고 나가면서 뭔가 일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오정화 선수가 좀 주춤을 하고요. 마지막.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오정화 선수가 국수산맥배에서는 4강에 진출을 하면서 개인전에서는 또 눈부신 활약을 해냈어요. 네, 그렇죠. 남녀 통합 기전인 만큼 오정화 선수의 4강 진출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요. 오정화 선수 개인전만큼이나 이번 1주전으로 뛰고 있는 팀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정화 선수가 국수산맥배 이후에 좀 더 한꺼풀 벗고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아쉽게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지금까지는 고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흙은 계속해서 폐를 할 생각이 없죠. 간단히 마지막, 정리해가는 하나, 방법 둘, 위주로 셋, 먼저 생각을 넷, 해보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정원 선수도 뭔가 단순하게 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상변 쪽에 조금이라도 집으로 이득을 보는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패를 여섯, 해소를 일곱, 하겠다는 뜻이죠.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바둑은 지금 전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은 다섯, 대국자들도 충분히 여섯, 느끼고 있을 만한 일곱, 차이인 거죠. 여덟, 네, 그렇죠. 아홉. 지금은 뭐한 10집이 아니라 15집 이상에 가깝기 때문에 네. 대국자가 모를 수가 없죠. 되게 단순하게 패를 해소를 하면은 부분적으로도 이런 데는 이쪽을 붙이는 게또 끝내기예요. 여기 붙이는 것은 늘어서 네, 이거는 100이 안 되고요. 네. 젖히는 것은 또 늘어서 또 다음에 받아야 네, 또 되나요? 받아야 되죠. 마지막 하나, 뭐 이런 둘, 자리 끝내기도 셋, 남아 있는 넷, 만큼 다섯, 뭐 이쪽 부근은 여섯, 100이 일곱, 뭔가 집을 여덟, 더 기대하기는 아홉. 어렵고요. 네, 아마 마지막으로 오정화 선수는 여기 단수 치면서 승부를 노려볼 것 같아요. 여기가 또 느는 게 선수고, 네. 단수가 된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두면서, 좀 노릴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수상하죠? 흙도 30초, 그냥 하나, 늘어서 둘, 받아두면 됩니다. 셋, 넷. 네, 실전처럼요. 네, 차이가 뭐 10집 미만이었으면은 저런 자리를 느는 게 결과적으로 거의 잘못하면 두집 정도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기를 느는 게 손이 잘안 떨어지는데 지금은 차이가 좀 나요. 미세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늘어서 받았습니다.
승부수를 던질 만한 곳도 만들어주지 않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인데요. 오늘 대국 내용만 본다면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정말 잘 두는데요. 중반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네, 실수가 없어요. 마무리가 깔끔한 건가요? 네, 이 정도라면은 확실히 저보다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겸손하시네요. 아, 저는 요즘에는 깜깜해서요. 아, 오자가 선수는 상변으로 받았습니다. 네, 일단 상변 쪽에 끝내기를 선수로 당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일단 패가 좌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변 쪽을 버틴 거죠. 네. 아, 문제는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을 지금 백이 안 했죠. 지금이라도 빨리 단수는 쳐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흑에게 이쪽을 당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고 찌르면 받아야 되고요. 또 이쪽도 한 집도 안 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나오더라도 이 전체적인 백돌이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일단 백이 이 패를 버티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백이 시간 연장책으로 패감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패를 이길지가 좀 의문입니다. 아, 네, 시간에 쫓겨서 손이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오정화 선수가 아, 네. 여기 패감을 사용을 한 다음에 패를 따내야 되는데 네. 패감을 사용을 하고 개가를 하다가 네, 돌을 거두네요. 자기가 패감 쓸 차례인지 아닌지가 헷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손이 가다가 멈칫했어요. 대국 두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아, 저는 단수를 안 받은 적도 있어가지고요. 아, 단수도요. 아, 그 전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요. 아, 조금 허무하게 결말이 났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바둑을 두다가 시간을 사용해서 개가를 하는데 네. 그때 내가 패감을 쓸 차례인지 아니면 어디를 둬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보통 이 대국 중후반에 가면은 초읽기에 몰려서 그 틈을 내서 개가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개가를 하다가 오늘 패를 잘못 받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장고대국의 결과 나왔습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이 선수 뒤침이 무서운데요. 올 시즌 4승 3패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바둑을 승리를 해줬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3라운드 2경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부안 곰소소금 올 시즌 이제 9승을 이어가게 됐고요.
자, 이렇게 13라운드 이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저희가 참 어려운 대국들로만 짜였다. 이렇게 감상평을 내릴 정도로 오늘 참 어려운 승부들이 연이어져 펼쳐졌는데요. 일단 김수진 선수와 오유진 선수, 조승아 선수와 허서영 선수의 바둑은 좀 재미있게 꾸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재밌었어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네, 오정화 선수 바둑도 초반에 시작된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네. 네, 세판다 계속 전투가 이루어지는 바둑이었기 때문에 세 판을 모두 볼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오정화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국은요, 이 마지막 부분에 오정화 선수의 좀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승부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실수하고 나서의 표정과 탄식이 정말 저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고대국이면은 맨 안쪽에서 바둑을 두는데도 자기판이 승부판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나요?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복귀하는 말소리가 들리진 아. 않더라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또 느껴질 수도 있군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부안 공소소금이 2대 1로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부안 공소소금의 감독님과 선수 인터뷰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시즌 첫 9승팀이 됐는데요. 감독님 지금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어서요. 조금 편하게 지켜보자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승리는 좀 기쁘긴 하네요. 네. 네. 오늘 승리로 이제 포스 시즌 진출은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은 역시 부안 공소소금에서는 노리는 거는 1위로 진출하는 거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조금 배수의진을 치고 이번에 우승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따라와줬고 결과도 좋은 상황이니까요. 정규리그는 일단 우승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오늘 대구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초반에 좀 너무 안 좋게 출발을 해서 계속 좀 시달리는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상대가 좀 계속 강하게 두는 바람에 저한테도 기회가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회가 와서 네.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순간쯤에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원래 그 중앙 패 나고 이제 좀 계속 잘 됐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좀 계속 당하면서 좀 그때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패를 해소했을 때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유진 선수 이제 올 시즌 8승 3패 기록하게 됐거든요. 지금의 성적 만족스러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팀이랑 같이 잘하고 있어서 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판 남았으니까 마지막 판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독님이 보셨을 때에는 1주전으로서의 오유진 선수 든든했죠? 네, 사실 오유진 선수는 뭐 처음부터 믿는 카드였는데 사실 오유진 선수가 시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체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일정도 너무 빠듯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주장으로서 든든하게 너무 잘해준 것 같고요. 저희 뭐 선수들이 또 따라서 믿고 잘 따라와 준것 같아요. 늘 든든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부안 곰소소금 팀의 상대팀이 이제 하늘 내린 팀인데, 네. 전반기 때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자, 이 14라운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따로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일부러 선수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좀 말을 아끼는 편이고 저희 코치가 옆에서 이제 세심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분위기라면은 뭐 이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오유진 선수, 이 코치님의 부드러운 코칭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아, 네.
항상 너무 든든합니다. 지금 옆에서 보고 코칭이 있어서 할 말을 코칭. 앞에서 너무 보고 계신가요, 네, 코치님이? 예. 아, 부담 좀 되겠네요. 그래도 우리 분위기가 참 좋은 부안검 소속은 팀이니까요. 14라운드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부드러운 코칭이란 건 뭘까요? 아, 부담되는 코칭일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13라운드 2경기가 끝이 났고요. 내일은 13라운드 3경기, 인제 하늘내림과 여수 거북선의 만남입니다. 이 대국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갈 길 바쁜 인제 하늘내림인데 여수 거북선이 과연 그 발목을 또 잡을까요? 네, 정말 궁금해지는 내일 승부가 되겠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인제 하늘내림의 13라운드 3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올해는 서귀포팀이나 부안팀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서귀포팀이 센 것 같아요. 부안팀이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서귀포도 조수가 선수가 거의 일치명급인데 일치명이 두 명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제 생각엔 서귀포팀이 좀 세지 않나 싶어요. 작년 팀을 그대로 보유한 서귀포팀이나 아니면 부안팀이 그래도 강한 것 같아요. 용병이 없지만 뭔가 전체 선수들 층이 좀 고른 뭐 서귀포팀이나 부안팀도 이제 삼지명이 유진현인데 지역연고로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삼지명이 있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강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묵힐 대로 묵혔다. 이제 좀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번엔 사실 정말 다른 팀도 인정하는 것처럼 부안이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 서귀포팀이 어떻게 보면 용병도 참 못 쓰고 힘든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상당히 견고하다, 잘 짜여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두 팀이 강하지 않을까.